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제국은 만들고 확장하기보다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고려무신 정권을 시작한 정중부는 1106년부터 1179년까지 73세 사망. 고려 정권 실권을 장악한 시기는 1170년부터 1179년까지 64세 집권 하나 이이방에게 실권을 뺏긴다. 1174년 68세 이이방을 제거하고 문화시중으로 취임해 최고 권력을 5년간 누리다가 1179년 73세 부하무신 경대승에 의해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과 함께 저작거리에 효수된다. 경대승은 급사했고 이예민은 살해되었다.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다. 권력은 무서운 것이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세상이 모두 나의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살해될지 모른다. 1144년 38세 고려 인동 때 결룡대정으로 재직 중. 오병수박회가 열렸는데 재상 김부식의 아들인 내시 김돈중이 촛불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한다. 분노한 정중부가 김돈중을 구타하고 김부식이 분노한다. 왕의 중재로 사건은 무마되나 정중부는 문관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게 된다. 그 후 정중부는 의종초 교의가 되고 정삼품 상장군이 되나 문을 무보다 중시하는 고려 사회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문무간의 긴장과 갈등은 심화된다. 1170년 64세 고려 의종이 화평제로 행차해서 밤새 문신들과 시주를 할 때 밤새 경호하며 배가 고픈 무신들이 반란을 음모한다. 고려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해 오병수박회를 할 때 권투 3품. 대장군 환갑의 노장군 이소웅이 젊은 병사에게 씨름해 지자 문신 6품 할례가 이소웅의 뺨을 때린다. 정중부가 달려가 한대 갈기자 왕이 달랜다.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살해하고 의종은 폐위돼 거제도로 간다. 의종의 동생인 호를 고려 명종으로 옹립한다. 정권을 장악한 정중부는 참지정사 문화평장사가 된다. 1173년 67세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장순석이 의종을 거제에서 경주로 모시고 반란을 일으키나 실패한다. 반란군은 모두 처형되고 의종도 이방의 신복인 이예민에게 살해된다. 1174년 68세 서경유수 조이총이 반란한다. 반란군이 2년 만에 제압되고 이 과정에서 최고 실력자 이방이 살해된다. 정중부가 문화시중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된다. 1179년 73세 정계를 은퇴하나 경대승이 정중부와 아들 정균, 사위 송유민을 처형하고 이들의 목을 저자거리에 효수한다. 역적으로 매도해 정중부의 가계 족보를 없앤다.